캄보디아에 도착해 차량으로 이동 중입니다. 드디어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달려 향하는 곳은 뿌레아 위히어주.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캄보디아의 북쪽 지역이죠. 가장 더운 날입니다. 이게. 공사 차량이 이동하는 가운데도 신춘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변. 우리 제주도는 좀 고온, 여기는 좀 저온. 그래서 나도 그 날씨 때문에 엄청나게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 외로 엄청 시원하다. 시원해서 이번에 90여 명이 왔는데 이 파티가 한 서너 파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엄청 좀 혼란이 됩니다. 이게 모두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짜고 이거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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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이거 뭐 엄청 힘들어, 엄청 힘들어. 한국에서 의료봉사단이 온다는 소식에 동네 보건소가 시끌벅적합니다. 아이고,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나온 것 같네요. 7, 8년 전부터 이 성큼투마이를 이제 자꾸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좀 지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치지 않고 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학교 방문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이제 필요한 뭐 기기라든지 어떤 뭐 지원을 요청을 하면은 제가 아무튼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소장은 주민들이 건강했으면 하고 의료기기를 지원해 주어 기쁘다고 말한다. 부소장이 보건소 건물이 너무 낡아서 새로 지어 주었으면 필요한 의료기기 이렇게 요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인데 여기 건물이 열악해서 그래서 건물 하나 지어달라. 네, 지원해 주셨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자, 내가 이거 다 고맙나 그 끝물을 내좀 만나. 감사합니다.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캄보디아의 의료 환경은 최악의 수준입니다. 특히 도심에서 벗어난 오지 마을들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신 총재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이 마을의 의료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봉사팀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아이고, 진짜 이거 뭐 눈 뜨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뭐 소울이 많이도 이제 못하는 그 환경인데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생기네요. 뭐 건물도 뭐 부수도 좀 해주는 것도 좋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거 뭐 사실 이거 입원실 아니고 입원실 좀 이것도 좀 어떻게 좀 인테리어라도 좀 해주고 싶고 어떻게 좀 뭐 의약품이라도 많이 좀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아까 부소장님이 네. 여기 들으셨죠? 예, 여기 오면 건물 하나만 지어달라고 하는데 네. 뭐 어떤 규모인지 뭔지 아직 뭐 구체적으로는 아직 뭐 얘기를 안 들어봤습니다만 그것도 뭐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단 차량이 보건소에 도착해 신 총재가 먼저 와서 보건소를 돌아보는 사이에 봉사팀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박수 가득 안경들이 보이는데요. 시력 검사 장비까지 한국에서 공수해 왔습니다. 안경사가 시력 검사를 하고 남자에게 안경을 씌워줍니다. 아마 이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력 검사라는 걸 해봤을 겁니다. 이런 오지에 안과는커녕 안경 가게도 있을 리 없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 안경을 낄 일도 없고 안경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한 100여 명, 몇백 명 되는데 안경 쓰신 분이 거의 없어요. 두세 명밖에 못 봤어요. 그만큼 자기가 그러니까
또 열악한 지방일수록 뭐냐면 자기가 보는 것이 자기가 눈이 나쁜지를 몰라요. 나가 보는 게 남들이 똑같이 본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은 저길 보이는데 자기가 안 보인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저 사람도 마찬가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눈이 나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 쓰는 분이 많아. 눈이 좋아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바바 리스롤 바 영스롤 예응 어바 능타 오케이 주의 머리 저는 좀 뭐 왜다면 좀 뭐 클론 앵 반 클론 앵 이거는 이제 혹시 우리가 떠난 다음에 떠난 다음에라도 여기서 이제 안경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풀리거나 이렇게 코받침이 떨어지거나 나사가 풀리거나 이래 버리면 여기는 그런 저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투라고 여기 귀에 투라고 이런 나사 그다음에 코받침 이런 것들을 여기다 그냥 아예 그냥 드리고 가려고 요거를 그냥 이번에 와서 쓰고 나머지 것들은 이거는 저 뭐냐 봐서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뭐 안 하는 부분들은 교체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거 아예 그냥 나눠서 가려고.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니 많이는 못했어요. 하여튼 뭐 제가 서있고 그냥 뭐냐 준비되는 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는 우리와는 달리 이곳에는 제대로 치료해줄 병원이며 의약품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약만 바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아이의 손가락도 곪아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지켜봐야 할 엄마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렸을까요? I allergy to bang. Đã bây giờ hôm ở trên này ai khó đâu? Lâm mưa lần lâm mưa. 일단은 이제 여기 아까 통역 하시는 분도 그랬지만 정말 많이 아프지 않으면 이제 병원을 잘 안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 우리나라 같으면 초기부터 이렇게 이제 좀 아플 때 바로바로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는 뭐 병을 키워서 오는 그런 느낌도 좀 드니까 그런 거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죠. 보건소 한쪽에서 의료 봉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머리카락을 곱게 자르고 있습니다. 그저 조금 손질했을 뿐인데 다들 미남미녀가 됐네요. 여기는 대부분이 그 남자분들이 머리를 자르고 여자분들은 좀 머리가 긴 것 같아서 좀 잘라주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자르는 기회가 그래서 좀 잘라주고 싶어요. 짧게? 남자분들은 짧게 여자분들도 기회가 없으니까 좀 잘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살림에 어머니들은 머리 손질이나 제대로 하고 살았을까요?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더 잘하는 법이죠. 길게 자란 여인들의 머리카락 길이만큼이나 고단한 그들의 삶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은 대물림되고 여러 질병으로 인해 삶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그래도 함께 나누는 이웃들이 있어 살아갈 희망을 찾습니다. 뿌레아 위히어주에 있는 으르앙 금강중학교. 이곳에도 학생들에게 나눠줄 옷이며 가방, 학용품들이 한가득 도착했네요. 제주 지역 로터리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먼 타국 땅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합니다. 이 학교 역시 신영민 총재가 기증한 중학교입니다. 8년 전에는 고등학교, 5년 전엔 중학교까지 새로 건물을 지어줬는데요.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에 3월달에 와보니까요 학교종이 없었어요. 와보니까 그 꽃덩어리로 애들을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마음속에 담궈줬다가 이번에 오게 갖고 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쉬는 종입니다. 모여라. 이거는 공부 시작입니다. 신영민 총재가 학교를 찾아올 때마다 빈손일 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에 두세 번은 꼭 찾아와 장학금을 받고
꼭 챙기고 가죠. 사실 저도 뭐 경제적으로 뭐 별로 뭐 여유는 없지만은 어떻게 뭐 자꾸 도와주고 싶은 그런 뭐 마음만 생기네요. 그런 마음이 뭘까요, 이게? 그런 그 아, 그 뭐 뭐라고 딱 그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봉사도 이제 중둥이 같습니다. 예. 자꾸 봉사하고 싶어서. 예. 어떤 때 제일 보람을 느꼈어요? 뭐 여기 와서 보면 그 애들 그 눈초리로 보면은 눈이 아 진짜 여기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자꾸 도와주고 싶습니다 사실. 애들 그 눈초리를 보면은 예. 어떤가요? 그 눈빛들이. 그 사람의 그 눈빛이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여튼 그 눈초리는 그 아름답고 자꾸 이제 도와주기 싶은 그 생각만 드네요. 예. 신영민 총재의 눈에 비친 선한 눈빛의 아이들. 8년 전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이곳의 학교를 반드시 짓기로 마음먹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오면 신 총재가 꼭 들르는 곳. 이곳은 꾸마네일 마을의 촌장댁인데요. 촌장 부부와 세 자녀 모두가 신 총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촌장은 신 총재가 집에 올 때면 항상 마당에서 야자수 열매인 코코넛을 따 대접합니다. 오늘도 역시 반가움과 고마움의 표시로 코코넛을 한가득 따놨네요. 지켜보던 신 총재도 코코넛을 갈라보기로 했습니다. 몇 년간 봐왔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겠다 싶은 모양이었는데요. 그런데 몇 번 잘라보지도 않았는데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동안 잘라준 걸 먹기만 해봤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알았을까요? 신영민 총재가 온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도 음식장만을 돕겠다고 나서 동네 잔치가 됐습니다. 닭도 삶아내며 정성껏 마련한 점심 식사. 마을과 학교를 위해 끊임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신 총재는 마을 주민들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뭐 과일도 저한테 이렇게 선물도 해주시고 너무나 이제 고맙습니다. 마다예. 젊은 총장은 신총재가 아버지가 되고 일로 빠르 많이 없는데나.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 그래서 회장님 보고 아빠 같다고. 아 네, 제가 이제 우리 신제주 로타리 클럽에 이제 입회를 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뭐 그때는 뭐 나이도 밑에고 뭐 어떻다 하니까 저 친구 한 3년 버티면 잘 버티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뭐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학교를 지은다 했는데도 저는 처음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신 총재님 같은 경우는 진짜 특이한 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캄보디아에다가 학교를 지어주고 예, 또 이렇게 1년이면 제가 알기로 한 서너 번 정도 방문하면서 장학금도 주고 예,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봉사도 많이 하지만은 우리 지구를 통한 로타리 재단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 총재가 차를 타고 마을길을 다닙니다. 오늘은 우물 기증식이 있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에 올 때마다 통역사 역할을 해주는 비사이 씨는 오늘도 성격 급한 신 총재의 통역을 하느라 애를 먹습니다. 이번에 기증식 하는 건 17군데. 맞네. 17군데. 지금까지 60군데. 60기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캄보디아의 오지 마을에는 상수도가 없어 식수를 공급받을 수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마실 물이 귀한 이곳에서 우물을 파 식수를 공급해주는 로타리의 봉사활동은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고마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타리 클럽이 국제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수 개선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제주 지역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캄보디아 전역에 기증한 우물만도 60여 개. 너무 보람있게 생각이 들고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로터리 목표인 초아의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제가 오늘 와보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입니다. 저희 작은 봉사가 이곳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그 열악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했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로타리 이 금액이 모토인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결심하실 때보다도 지금이 더 감동적이에요? 네, 정말 벅차오릅니다, 지금. 제가 너무 이 조그만 봉사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환영을 해주시고 또 좋아하시니까 제가 더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물 기증식을 앞두고 신영민 총재가 한껏 들떠 있습니다. 사진이 아니니까. 말씀 나누십시오. 매번 우물 기증식을 하다 보니 이제는 행사 진행도 척척 해내게 되는데요. 총재님의 진행이라 박수 소리도 부렁찹니다. 기증자와 주민이 함께 아, 좋다, 멋있다. 촬영 감독까지 신총재의 진행에 신이 났네요. 기쁘죠. 이 물을 뜨기 위해서 얼마나 갔었는데 이 물이 생김으로써 시간도 단축되고 또 이렇게 노동도 안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들도 기쁜데 계속 쓰실 주민들은 더 좋겠죠. 국내에서도 이렇게 진행되는 소식은 들었잖아요. 네. 근데 직접 현지에 와 보니까 또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엄청 차이가 나죠.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체험을 해서 보니까 더 실감도 나고 또 이런 봉사를 더 하고 싶다. 여기 우물 하나를 했지만은 또 다른 데도 하고 싶고 또 다른 봉사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봉사 활동을 하면서 캄보디아에 가져온 지원 물품의 무게만도 자그마치 1톤. 이걸 옮기는 것도 일이었는데요.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데일밴드, 안경, 네, 그렇게 골고루 가져왔어요. 저기 신발도 있고요. 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이 좀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이쪽으로 이제 베풀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희 자식들을 키우는 그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매 해마다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오면 이거를 쓰면서 즐겁게 써줬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해마다 그냥 와서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로타리 클럽으로 해서 캄보디아에 이제 클럽마다 다 봉사를 나가면 해외 봉사를 나가는데 캄보디아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우리 클럽 따라서 캄보디아에 이제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 파기 봉사를 이제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주의 그 환경을 보니까 너무나 연약해서 제가 이제 도와주고 싶다 해서 이제 그 즉석에서 제가 우물 파기를 시작한 게 이 캄보디아의 그 인연이 이제 됩니다. 그게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이건 10년 조금 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그걸 계속 어떤 식으로 방문을 자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물 파기 현장을 답사도 하고 한번 왔고 또 이제 우물 공사하는 것도 한번 와봤고 또 이제 다 되니까 또 이제 기증식 허리에도 왔고 해서 이제 그 우물에 관련돼서 두세 번을 이제 왔다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또 학교 쪽으로 가시는지? 제가 이제 또 아까 그 사찰에 이제 매일 아침마다 가서 스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캄보디아 갔다 왔습니다 하니까 뭐가리 갔다 왔냐 그래요. 우물파리 갔다 왔습니다 하니까 그럼 거기서 학조 하나 좀 지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말해 저 그릇이 어디 외국 캄보디아 가서 이제 학조를 지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님 성급하는 말에 이제 자기가 일부 도와주겠다. 그래서 무장 학조 하나 지어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참 대단한 게 스님이 또 아니 그 뭐 이렇게 제언을 할 수 있는데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건 그 뭐예요? 스님 정체가 뭡니까? 글쎄 아무튼 뭐 아까 그 서류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스님이 저를 아무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그 학조를 하나 지으는 것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얘기인 것 같아요. 보자 보자. 양해서 보자 보자. 아니 보자 써야 잘하는데. 신총재가 있는 곳은 늘 시끌벅적하네요. 성공투마이 불강고등학교에서 감사단계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로터리 회원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급수시설에 최신 정수설비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이곳 성쿰트마이 금강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설치가 된 건데요. 상수도가 불편해 식수를 매번 사 먹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물맛도 좋은 모양이네요. 정수시설 설치에는 캄보디아 현지의 CM립 로터리 클럽도 동참해 힘을 보탰습니다. 아 맛있다. 이거 한번 맛있습니다. 어떤 물 이것이 정수된 물입니다. 정수. 네, 우리가 이제 로타리에서 이제 공사 차원에서 이제 정수 시설을 이제 여기서 만들어준 거예요. 정수 시설 방면에 이 시설을 기증한 이게 그 집안 우리 보통 한국에 있는 정수기 있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1차 정수 저쪽에서 해서 물을 보낸 다음에 1차 필터, 2차 필터, 3차 필터 해서 정수통이에요. 여기다 해서 하는데 여기 RO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차콜, 그다음에 뭐 해서 마그네슘까지 하고 3차에서 다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먹을 수 있는 물, 저쪽은 닦을 수 있는 물로 분리해서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 정도 정수 시설이면 아주 안전한. 그렇죠. 될까요? 이쪽은 예, 이쪽은 안전하죠. 예, 수질 테스트 이미 거쳤고요. 예, 수질 테스트 거쳐서 전혀 이상 없는 걸로 돼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동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죠. 한번 예. 물 마시고 그럴까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씻는 거예요. 손 좀 씻고요, 먼저. 시험이 로터리 클럽 회장님. 이거 다 올랐습니다. 이걸 쇠로 하면 이게 다 뽑아가면. 물 맛은 어떤 것 같아요? 좋죠, 좋죠. 일반 물하고 똑같아요. 정수 물하고. 예. 이 나라에서 정수 그 물 파는 게 요 시스템을 하거든요. 이것도 동탄. 그래서 뭐 지금 물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드셔보셔요. 이곳은 8년 전 신영민 총재가 맨 처음에 지었던 성쿰투마이 금강 고등학교입니다. 어느 학교보다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이번 정수기 설치를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마시게 돼 신총재의 기쁨도 더욱 큽니다. 제가 학교 기증식 때마다 같이 오긴 했어요. 예, 올 때마다 좀 가슴이 뭉클한 느낌을 받죠. 어떤 점이 있었어요? 뭐 와서 애들이 환영해주는 그 자체도 뭉클하고 또 이렇게 애들이 기뻐하는 모습. 저희 아주 우리 한국도 어렸을 때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제 어릴 때 그런 마음 동감 그런 마음 느껴요.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아 이거 오늘 여기 중학교 이게 물품 봉사하는데 애들이 환영식 하면서 일일이 성의껏 이렇게 다 써서 환영을 해주네요. 근데 이거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가 다 모아서 가지고 가려고 모았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런 걸 이렇게 막 아 눈물이 나죠. 네. 네 이렇게 보세요. 잘 쓰지 못하는 한글이지만은 아무튼 가슴 뭉클하고 눈물 납니다. 아드님은 어떠신가요? 네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저는 말로만 듣고 학교 짓는다라고만 말 들었지 진짜 여기 와서 보니까 네,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고 아들로서 자랑스럽고 네, 또 저도 기회가 된다면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간단한 뭐 봉사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가 왔으면 좋겠네요. 서민씨라면 아빠 와서 네. 하시는 걸 깜짝 놀라셨겠네. 저도 그냥 말로만 들었지. 그냥 사진이랑 그냥 말로만 듣고 이제 뭐 학교 짓는다라고만 듣고 뭐 왜 짓냐 뭐 그 돈으로 더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걸 하지 왜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서 돈을 투자하면서 농사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뭐 좋은데 돈을 이제 쓰신 것 같고요. 뭐 더 기회가 된다면 뭐 더 공사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몇 번 오셨다고요 여기?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기준식 때도 왔고 여기 중학교 기준식 때도 왔었고 올 때마다 그래도 뭐 좀 그거 감동 좀 마음 올 때마다의 감동을 받아요. 올 때마다. 예, 예. 아 그래서 나눠서 받는 그 감동, 그 기쁨이 정말 어떤 무엇을 받았을 때 기쁨보다 정말 몇 배는 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귀국을 하루 앞두고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한 학생이 대표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실이 부족해서 학생 수는 이렇게 많이 늘어가가지고 그래서 혹시 뭐 교실 학교 이렇게 이제 교실 한 채를 더 지어달라. 네, 학교 한 채. 아 그건 어떻게 뭐 선생님 얘기 아니고 우리 그 학생 얘기예요. 나 아까 다 따라 그러네. 예외 봤어는 여이. 우리 저 선생님은 선생님. 아 고마워. 슬라는 봄 꽃가은 좀눈 몇 석사 가은 질문 하이 모이 티 좀눈 수록. ก็จํานวนสรอกบ่าจํานวนสรอกการนั้นได้ให้จํานวนมื้อนี้ได้สาตูเตียงสรอกมีวิทยาลัยแต่1จึงครบบรรลุวิทยาลัยทั้งอ๋อคือหมดเทอมเรียนในที่นี้จึงมันสักกันมาอึลฮักโยฮักเซงซูตูนรอกกูคือกูตูเวปุ้ยซอยโอเคซัลโลมานี่วายอ๋อแน่คือกูโคตึงฮักโยคุณคุณนี่นั้นโคตึงฮักโยฮานาปะเกออบซอซอคือซอ มูตึนชุงฮักเซงตึโอเควายอ๋อนี่ก็ฮักจูกะโจนิกันตาดึนจุกะเซดอีจุกะอีเจไฮนาโมยมาปีสลายังหลอนายนะละกันนะนะอูริฮักโยตูจุกูจิริงรอชินะฮักโยดาดะพอบัดลุกเลขมวยเลขปีเลขบ่อยอ๋อเมญอนแคดเปียเฮอ๋อเมญอนยอกิฮักเซง คือกรณ์ที่ห้องมิสเซอร์ข้างซังบอกอีลตึงอีตึงสามตึงอ๋อยอกิกะเนี่ยเชื่อว่าโถโถโถโถเชียงบุ้มเองนะยอกิกะอีลตึงอีตึงสามตึงอ๋ออีโคตรหักจุกะเมย์ยอนเมย์ยอนเมย์ยอนเนี่ยโอ้ยเด็กปีมาโรยดอกเนี่ยอีอุลเฮนันอุลเฮนันชมุสาตุยะสามัญยอนหักเซงมันเนี่ยมาโรยดอกเฮกสิบยอง그럼세명만떨어졌어요오그럼이학주에그학생들이공부를잘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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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니, 아무튼 제가 이제 오늘 제가 갈 건데 가도 이 저 성큼투마이 금강고등학교 학생들 눈이 아, 눈빛이 너무 아름답고 해서 또 가면 또 오고 싶고 또 가면 오고 싶고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아무 최대한 내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 안정 이 꽃 đời tha quật nâng mau đời tha dân quật nâng mau chụp dương tiệt chẳng hạn á chẳng hạn dân không bằng riêng hay nơi bay được quật mau chụp dương quật nâng 신영민 총재는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신 총재는 어느 날 불현듯 이곳에 나타날 게 분명합니다. 물론 두 손과 마음에는 무언가를 잔뜩 들고서 말이죠. 하지만 신 총재가 마음속에 담아가는 것은 오로지 그들의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눈동자일 겁니다. 꿈을 바로
이렇게 웃었는데 그때 통역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오, 그럼 10년씩이나 그렇게. 네. 뭐 우리 그 저 사이 씨도 바쁜 일일 텐데. 네. 10년씩이나 도마타스 통역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바쁘지 않아요? 회장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뭐 회장님 같은 분도 뭐 찾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분 오시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냥 뭐 저기 일정 취소하고 이렇게 도와드리러 이렇게 나눔이라는 게 엄청 이렇게 대단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람 돕는 거 그런 것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시니까 그래서 다른 회원님들 이렇게 돈과 시간을 내서 이렇게 캄보디아 도와주려고 오시니까 저도 이렇게 물론 저 동역이지만 네. 또 뭐 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만큼 할 수 있는 것 다 이렇게 저도 도와드리고 싶죠. 제가 버는 수입에 비해서는 한 10배 이상 더 무리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진짜. 솔직히 까놔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떠세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 뒤돌아서 하면 나가 이거 뭐에 뭔 일을 하는 거지 진짜 다 부질없는 건데 그렇게 생각 또 어떤 때는 들고 또 뒤돌아서 하면 또 도와주고 싶고. 아 부질없다 이거 나가 말씀. 야 앞쪽으로 모르는. 그런 마음도 들어봐요. 예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납니다. 지금 약간 자책도 하시겠네. 아 내가 왜 그랬어. 하다가 좀 사업적으로 조금 힘들 때 아유 나가 왜 이러지. 조금 여유실 때는 또 이제 다 생각이 다 틀립니다. 이게 생각이 다 어제 틀렸고 오늘 틀리고 약간.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도 본능적인 거는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거는 여전히 맞죠. 예, 그거는 여전히 맞죠. 지금도. 몇 살까지나 갑니까? 꾸아이도. 우리 안사람 뭐 이제는 끝내라 이제 봉사도 이제 자꾸 이제 그 말도 합니다만은 아 이 봉사라는 거는 이거 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돈을 조금 벌어지면은 그러면 아프리카에도 가서 한번 학교도 한번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도저히 뭐 경제적 여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